따자하오. 안녕하세요. 저는 마건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2강 두 번째 시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길 물어보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洗手间在哪儿? 화장실 어디에 있나요? 이 식당 어디에 있나요? 这个餐厅在哪儿? 등 여러 가지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물어볼 줄 아는데 대답을 할 줄 몰라. 그럼 뭔 소용이에요? 그죠?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할게요. 뿅! 뿅! 네, 이쪽을 보시면 되십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문장 하나를 가져와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홀리데이인 호텔이 어디에 있나요? 짜르지우디엔 짜이나르. 홀리데이인 호텔 짜르지우디엔 어디에 있나요? 짜이나르. 짜르지우디엔 짜이나르. 자,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뭐 이 사람이 알고 있다면 알려주겠죠? 앞으로 쭉 가세요. 왕前走. 만약에 왼쪽으로 꺾으세요는 왕左拐. 그러면 오른쪽으로 꺾으세요. 왕右拐. 왕 어디어디를 향하다. 前 앞쪽, 조 가다. 그래서 앞쪽을 향해 가다. 왼쪽으로 꺾어가다. 拐가 꺾다예요. 그래서 왕 어디를 향해 조 왼쪽을 향해 拐 꺾으세요. 왕左拐. 오른쪽으로 꺾으세요. 왕右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만 답변이 될까요? 혹시 그 사람이 모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하겠죠. 对不起. 我也不知道. 对不起. 죄송합니다. 我也. 저도 不知道. 몰라요. 对不起. 我也不知道.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정말 친절해요. 어? 제가 그쪽 데려갈게요. 还是我带你去吧. 아니면 내가 带你 너를 데리고 去吧. 갈게. 还是我带你去吧. 어, 최고죠. 그것도 길 가다가 이쁜 여성분이 저한테 그런 식으로 알려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자연스레 만남을. 이 뭔 개소리야! 아무튼 이러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긴 한데 이런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표현을 배워보자면 이거는 약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상황입니다. 一直往前走到红绿灯往右拐走十分钟就到了. 약간 길죠. 초보분들한테 이게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문장에 정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워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一直往前走一直계속往前走. 앞으로 가세요. 到红绿灯. 신호등에 도착하면 往右拐. 오른쪽으로 꺾으세요. 走十分钟. 걸어서 10분이면 就到了. 바로 도착할 겁니다. 다시 一直往前走. 到红绿灯往右拐走十分钟就到了. 빠르게 一直往前走到红绿灯往右拐走十分钟就到了. 자, 이 문장을 외우면 많은 걸 응용할 수 있어요. 편의점에 도착해서 왼쪽으로 꺾어서 걸어가면 돼요. 一直往前走到便利店往左拐走五分钟就到了. 이거는 앞으로 쭉 가서 편의점이 보이면 왼쪽으로 꺾어서 5분만 가면 돼요. 一直往前走到便利店往左拐走5分钟就到了一直往前走到便利店往左拐走5分钟就到了.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 잘 배우셨나요? 이 정도를 알고 가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아듣고 길을 찾는데 문제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배워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탐방에서 봐요. 안녕.